쿠키랑 룸브레이크는 디자이너 유자입니다. 쿠키랑 시즌 8 업데이트 소개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민맥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민맥님은 오랜만에 휴가를 가셔서 저희가 오늘은 1일 취향으로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정말 너무 오랜만에 영상 촬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동원입니다. 신기한 시즌 8 업데이트를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쿠키 전기 자원 박혜와 시즌 8 업데이트 기념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워치 스킨과 신규제 탈출 메인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큼 영상 마지막에는 움직임 규모를 800개나 보실 수 있는 쿠폰코드가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쿠폰코드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이번 시즌 8 업데이트에서는 슈가티어의 스토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슈가티어의 재건을 위해 심의 기물들의 왕이 지킨 남은 동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동물을 찾다가 마주칩니다. 그때 해저 화산이 폭발하며 쿠키는 심의 깊숙이 떨어지게 되죠. 그곳에서 엄청나게 큰 그림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심의 괴물일 거란 생각에 쫓아가는데요.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지, 두 쿠키는 슈가티어를 되살릴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모드 살아있는 심의 도시를 플레이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심의 도시 이벤트 모드에서는 각 스테이지를 달리고 심의 토큰을 획득하여 심의 토큰 쿠키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 스테이지별로 달성 점수에 따른 등급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급을 달성하면 하드모드가 오픈되고 하드모드에서는 별도의 등급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 높은 점수에 도전하여 보상을 획득해보세요. 심의 토큰 쿠키를 통해 레전더리 쿠키들의 마법 사탕 재료도 획득할 수 있으니 레전더리 마법 사탕을 성장시키는 분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레전더리 쿠키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세탈출 메인 에피소드도 새롭게 찾아올 예정인데요. 바로 슈가티어 원더크랩입니다. 새로운 메인 에피소드는 조아님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세탈출에서는 해저도시 슈가티어가 아닌 심의 도시 원더크랩으로 가는 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해제역 캡틴하이스 쿠키의 항로에서 출발해 어두운 바닷속을 지나 원더크랩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해와의 둥지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원더크랩으로 향하는 길이 펼쳐지는데요. 원더크랩으로 향하는 스테이지에서는 맵 곳곳에서 심해 에너지 젤리가 등장합니다. 심해 에너지 젤리를 모으면 좌측 상단에 심해 배터리가 충전되는데요. 에너지 젤리를 많이 먹어서 다 충전된 심해 배터리는 결국 폭발하면서 주변의 장애물들을 전부 파괴하고 심해 파편 젤리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심해 파편 젤리를 먹으면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탈출 메인 에피소드에서는 총 20주자의 쿠키들로 달릴 수 있게 됩니다. 더욱 다양한 쿠키들로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달리는 주자가 늘어난 대신 각 주자들의 플레이 타임을 줄여서 완주 시간은 기존 메인 에피소드 때와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쿠키들로 새로운 메인 에피소드 심의 도시 원더크랩에서 쿠키는 소형 전기 에너지 젤리를 먹으면 능력 공지가 충전되고 대형 전기 에너지 젤리를 먹으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착지합니다. 번개의 방향이 꺾일 때마다 번개 이동 점수를 획득하며 착지 시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법 사탕을 제작하면 소형 전기 에너지 젤리를 먹을 때마다 번개의 방속 질주를 하며 주변의 방향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짝꿍 뱃은 번개 자모입니다. 번개 자모는 전기를 주는 상태로 장애물의 전기 에너지를 발사해 장애물을 파괴합니다. 파괴된 장애물 근처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다면 전기 에너지가 연쇄되어 장애물을 추가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신규 문물은 버블버블 노란 장수함입니다.
동물을 착용하고 달리면 잠수함이 나타나 잠수함 방울들을 분사하는데요. 잠수함 방울들을 먹고 점수를 신규 동물은 겁을 먹을 노란 잠수함입니다. 멋진 스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착용하고 달리면 잠수함이 나타나 잠수함 방울들을 분사하는데요. 잠수함 방울들을 먹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멋진 스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샤베 사우마 쿠키의 레오 스킨, 신의 야광단, 신참 단어, 샤베 사우마 쿠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수원을 빌러 신전을 찾아오라는 스킨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준다는 무카나오리만 쿠키의 에픽 스킨, 슈가티어 수호신관 무카나오리만 쿠키입니다. 세 번째로 전기장어만 쿠키의 슈퍼 에픽 스킨, 신의 야광단 단장 전기장어만 쿠키입니다. 펑키한 스타일에 불량하다고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다지만 사실은 곳곳에 떨어진 해양 쓰레기를 두고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펩 스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번개자와 회사의 에픽 스킨, 심의 야광단 부단단 번개자와 어린쥐의 신규 에픽 스킨, 열한 시어리더 어린쥐와 반짝도우미 어린쥐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젤리 스킨은 퍼지직 날쌘놀이 젤리 스킨 세트입니다. 날쌘놀이 젤리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퍼지직 하고 전기가 흐르니 모두 감전 조심하세요. 시즌급 업데이트를 맞이한 만큼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맵 곳곳에 매일 등장하는 무한 상자를 열 수 있는 무한 상자 이벤트입니다. 시즌 8 특별 출석부를 비롯해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도 무한 상자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무한 상자에서는 쿠키, 펫, 동물뿐만 아니라 쿠키 스킨과 젤리 스킨, 쿠키 물약 등이 모두 최대 레전더리 등급까지 등장하고 시즌 8 기념주화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즌 8 기념주화는 기념주화 상점에서 오비 스킨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들로 교환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무한 상자를 열고 다양한 보상들을 받아보세요. 시즌 8 업데이트와 함께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앞서 공개해드린 것과 같이 서핑 경기에 일부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또한 랜드 점프 기능을 강화해서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여러 개의 랜드를 한 번에 점프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마스터 랜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플레이가 필요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빠르게 마스터 랜드까지 도달해서 즐겁게 플레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드 출의 정산 시스템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에피소드별로 모든 주자들이 플레이를 완료해야만 정산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이 외에도 7월 중에는 다양한 업데이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7월 초에는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우정망. 7월 중순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신규 쿠키가 찾아올 예정입니다. 랍스터만 쿠키의 멋진 에픽 스킨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매운맛 쿠키의 도전도 신규 오픈될 예정인데요. 기존 매운맛 쿠키의 도전은 그대로 유지한 채 매운맛 쿠키와 어린쥐 조합 보너스가 추가된 새로운 매운맛 쿠키의 도전이 카드모드와 함께 추가됩니다. 새로운 매운맛 쿠키의 도전에서도 신나게 달려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을지 궁금하네요. 시즌 8 업데이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물림 없이 혼자 할 생각이 굉장히 막막했었는데 조만님 오늘 저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게임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유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조만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네, 오늘 사랑해주셔서 오늘 영상